크로텍의 대표이사 남궁 동준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분쇄기, 파쇄기, 그 이후에 배합하고 이송하는 장치까지 결국 분쇄, 파쇄, 리사이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 남궁 동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가장 특화된 주문 제작형 기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기존의 자원순환에 관련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그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페트리온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페트리온의 역할은 우리가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모든 공정에는 기본적으로 분쇄 공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페트병은 페트병에 맞는 분쇄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 분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약 2년 동안 한 5억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제작한 그런 기계입니다.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이 정도의 플레이크를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양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쇄가 되면은 그 다음 공정은 세척하고 건조해서 다시 압출 공정을 통해서 펠렛이 만들어지고 그 펠렛이 옷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다시 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화장품 용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순환의 시작은 결국은 분쇄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분쇄에 특화된 페트병의 분쇄에 특화된 기계가 바로 페트리온입니다. 이 페트병을 분쇄를 하면은 플레이크 입자가 약 12mm 이내로 분쇄가 되고요. 이 12mm의 기준은 바로 압출이나 사출로 성형 가능한 입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입자가 거칠거나 크거나 불규칙하면은 바로 재압출을 할 수가 없고 재분쇄를 하는 공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저희 분쇄기 특징은 바로 재압출 또는 사출이 가능한 12mm 이하의 입자로 균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의 시작은 분쇄입니다. 분쇄 이후의 문제점이 분쇄 후에 발생하는 파우더가 제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은 재활용품, 그러니까 런너나 분쇄품, 불량품을 분쇄해서 다시 쓰기 위해서는 분쇄를 해야 되는데 분쇄에서 이후에 발생한 가루로 인해서 재활용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쇄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더스트 제로는 분쇄 후에 분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다시 신재와 다름없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분진 제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우리 공장에 들어온 원료는 단 한 톨도 버리지 않는다. 그 원재료의 런너 또는 불량품을 다시 더스트 제로를 통해서 분진과 인물질을 다 제거하고 다시 사용하면 신재 다음으로 최상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분쇄를 하면은 분쇄가 굉장히 입자도 거칠고요. 거기에 파우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파우더를 더스트제를 통해서 저쪽을 보시면은 깨끗한 입자, 파우더가 완전히 분리된 입자가 나오고 이쪽으로는 이제 분진이 다 제거되는 공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집진 설비가 없이 내부의 집진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계 최초의 터보 사이클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만든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저희가 공인기관에 인증받은 98% 이상의 분진 제거 능력을 갖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